전자현미경하고 광학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고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전부터까지 같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100% 어떤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잠깐? 전까지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사고를 대비한 순찰이 계속되고 무섭다. 이건 무서운 야생 동물 나타났다고지. 보고 있어? 부득이하게 밤길을 나서야 할 때는. 아이 우리 삼촌이 안 봐라.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이거 어렸어. 누가 그랬지? 그런데 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습격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고 지점에 속한 거 이건 뭐 다 물어간 거야. 냉수야 냉수. 애지중지 키운 닭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수차례. 안 되겠다 싶어 잠시 지켜보던 어느 날. 그때 저 갑자기 문을 열어놨었는데 그 안에서 들어온 걸 문을 닫으니까 놀래가지고 저 위로 이렇게 뚫고 나가더라고. 고양이나 야생동물 이런 애들이 많아요. 살쾡이가 그때 자주 들어왔었어요. 살기란 얘기? 닭을 사냥하러 들어온 살기 인기척에 놀라 아까 약간 사이즈도 저렇게 구멍을 뚫고 잽싸게 달아났다는 건데 이뻐라 아유 이뻐라 우리 삼순이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애교 부렸어요 실제로 알려진 살근 애교 부렸어요 목표물을 향해 촉발하는 날렵하게 접근한 뒤 날쌔죠 단순에 제압해버린 타고난 사냥도 너무 무서워요 오늘 제대로 무서워요. 무서워요. 살기 유력한 용의자는 떠오른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두 달 전 이 집의 백호 역시 살기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는데.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살기라면 아이고 눈비 뱉어요 눈비 뱉어요 어? 다만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땀이 있는 걸로 보아 혹시 이곳을 누리고 누군가로